단편집 누군가 나에 대해 말할 때에 수록된 타인의 삶. 살다 보면 그런 밤도 통과하게 된다. 서로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꼭 감고 지새우는 하룻밤. 눈을 붙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지 못해 기진해버리는 하룻밤.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간 이후 동이 틀 때까지 아버지와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잠든 것처럼 아무 기척도 없이 밭은 기침과 코골이만 비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사인실의 어둠 한구석에 나란히 누운 채 남은 절반의 수염을 깎지 않겠다는 아버지에게 나는 왜 화난 사람처럼 굴었던가. 뭐든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던 아버지. 전혀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갑갑한 보조 침대에 모로 누운 채 역자 교정을 보다 덮은 시만 애써 떠올리고 있었다. 내게 있어 영신은 아버지의 줄자와 가장 거리가 먼 세계였기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소설가 김경욱입니다. 1993년 데뷔해서 이제까지 18권의 소설책을 냈습니다. 양들의 역사는 제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이에요. 일본 여행 도중에 겪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일본어로 저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고 그 상상으로 쓴 소설이 양들의 역사입니다. 요즘 제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는 생존과 존엄이에요. 인류가 과연 지금의 삶의 방식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의 삶의 방식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기치 못하게 종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도 곧 소설로 풀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별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배트맨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별명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제 일상이 박쥐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박쥐처럼 저만의 동굴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깥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의 어둠 너머에 있는 진실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소설적 상상력이 보태져야만 드러나는 어떤 진실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소설은 작품 제목부터 주인공 이름 그리고 인물들이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들까지 아직 이름이 붙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간판 이름들 그리고 버스나 택시에 붙어있는 운전기사의 이름도 가만히 눈여겨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눈에 우연히 보이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30년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저 요즘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날그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서 인간관계 폭이 너무나 협소한데 이 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이 서울 작가 축제 덕분에 해외 친구들도 사귀고 국내 작가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인간관계 폭이 그나마 좀 넓어졌어요. 외국 독자 작가의 경우에는 제 외국어 실력이 짧아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언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타자의 시선으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혼자 방에서 글을 쓸 때는 대체 이런 이야기는 누가 읽어줄까? 읽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쓴 글이 혼잣말은 아니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도서전은 그 멕시코의 과달라라 도서전과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도서전이에요. 네, 올해 영광스럽게도 주빈국 작가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국과 한국 문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는 마르케스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술적 리얼리즘 같은 일을 실제로 제가 겪고 오기도 했는데 귀국 전날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음성이어야 비행기를 타서 귀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 도중에 검사 요원이 저에게 갑자기 I'm Korean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한국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콜롬비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거는 그 한국 이름이 제가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게다가 그 소설에는 콜롬비아 사람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지 못한 게 미안하고 되게 후회가 됩니다.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체력이 되게 이제 좀 한계에 봉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네, 체력이 허락하면 오늘도 쓰고 운이 좋으면 내일도 쓰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